예, 안녕하십니까. 고우석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ICH S8 이뮤노톡시시티 면역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누구나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면역독성 자체를 실제 우리 그 IND나 NDA에 어떻게 받아 넣어서 적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비임상 이뮤노톡시시티 비임상 임상 분야 전체를 어떻게 IND나 NDA 안에 이거를 기술하고 미리 디자인을 미리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기술할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 가이드라인 S8 가이드라인은 면역독성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는 면역 독성 물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비임상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면역 독성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찾아내고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시험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 독성 시험이나 우리 IND를 준비하거나 NDA를 준비하는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면역 독성은 가장 독성학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그 셋업이 된 그런 분야인데요. 그 1970년대 말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면역 독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얘를 어떻게 의약품 개발이나 화학 물질 개발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 하는 이제 노력들이 진행이 돼서 90년대 초까지 계속 이런 분야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시험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시험법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구가 쭉 진행되면서 현재의 그 면역 독성에 대한 접근은 일단 그 의약품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일반 독성 시험으로부터 출발하라.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것인가, 이런 weight of evidence에 따라서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독성을 이제 크게는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좁게 해석해서 두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면역 억제가 있거나 면역 증강이 나타났을 때에 관한 내용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센시티비티나 오토 이뮤니티는 지금 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이거 말고 이뮤노제네시티도 이제 면역 독성 예전 가이드라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얘도 여기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 이뮤노 서프레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뮤노 인핸스먼트는 이제 뭐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요새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항암제 위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혈계 면역 기능은 이제 조혈계에 있는 세포들에서 많이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조혈계 세포들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조혈계 세포들을 보시면 이제 그 스템셀에서 이게 이제 마일로이드 계통이냐 림포이드 계통이냐로 나누고, 림포이드 프로제니터에서 세 가지 이제 셀이 나옵니다. B셀과 T셀과 NK셀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일로이드 계통 그 프로제니터에서 나머지 세포들, 우리 그 RBC라고 부르는 에리스로사이트, 플레이틀렛하고 베이소필, 에오시노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뉼로사이트 계통의 모노사이트하고 뉴트로필도 여기서 이제 마일로이드 계통에서 나오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면역 독성 시험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림포사이트가 아닌 것은, 림포사이트가 아닌 것 하면 B셀, T셀, NK셀 빼고는 림포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험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이 가이드라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그 약을 개발하는 스탠다드 프로그램 안에다가 반드시
이뮨 시스템에 미치는 애드버스 이펙트를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독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약을 개발하는 그 비임상 담당자들의 머릿속에 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꼭 부딪히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보다는 그 사전에 면역 독성을 항상 머리에 두고 광독성도 마찬가지죠. 면역 독성, 광독성은 주변 위에 있는 주변 부위에 있는 독성들이어서 일반적으로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다가 면역 관련된 장기들에서 어떤 이상이 관찰이 되면 이제 갑자기 이게 급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개발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서 면역 독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좀 다시 이제 말씀드려보면 면역 이뮤노모듈레이터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의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이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니까 그 파마콜로지컬 이펙트를 다루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조절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됐던 물질인데 면역 독성을 유발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물질 중에 이제 anti-proliferative anti-cancer drug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명확합니다. anti-proliferation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이니까 그런 기전에 의해서 당연히 프로리퍼레이션이 필요한 면역 기능이 억제될 것이 명확 관하기 때문에 얘도 따로 그 엑스트라 스터디를 안 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독성을 이제 그 접근하는 가장 큰 그 스트래티지는 왜 면역 독성이 관찰되는가 그걸 알아야 최종적으로는 임상이나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그 NDA 낼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얘를 어떻게 이 약을 잘 사용해야 면역 그 독성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전이나 왜 면역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억제하려고 한 약은 아닌데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에이전트들은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네이트 이뮤니티 그 어댑티브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억제할 수 있는 안티인플라메이토리 그 드럭들은 개발할 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독성 시험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면역 독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럭에 대해서 스탠다드 톡시시티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이거 바이로지컬은 뺍니다. 단백질 약품은 빼고 합성 약품 약을 개발할 때에 스탠다드 톡시시티 그 스터디를 통해서 면역 억제 면역 독성을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오브 에비던스를 잘 보고 그러니까 독성 시험 결과를 잘 분석해 보고 이 분석 결과들이 면역 독성 시험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뭐 이게 잘 여기 독성 시험 아니 그 일반 독성 시험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 결과를 봤더니 뭐 추가적으로 면역 억제 효과가 면역 억제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이 전혀 없고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면역 억제 물질은 아니다 면역 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 단계에서 그냥 그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에서 끝나게 되죠. 더 이상 그 시험을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면역 그 독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에디셔널 톡시시티 스터디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독성이 심하게 나오면 이제 그 메커니즘까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면역 독성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면역 독성이 관찰이 되지 않았다면 뭐 굳이 퍼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면역 독성만을 위한 시험을 했더니
면역 독성이 확실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further additional study를 해서 아, 이게 면역 억제를 일으키는 기전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HS8 가이드라인에서 그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그 팩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 프로그램. 여기에서 어떤 증상들이 관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약의 파마콜로지컬 프로퍼티가 뭐냐, 작용 기전이나 파마콜로지컬 그 프로퍼티가 뭐냐, 그 다음에 이 약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약이냐,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면역 그 조절 물질들, 주로 이제 면역 억제제들이나 면역 독성 물질들과 스트럭처럴 시밀러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드럭 디스포지션, 약이 도대체 어떻게 그 움직이는지, 약이 어디 가서 고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이제 그동안 축적된 그 임상 자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는 뭐 일반 독성 시험들, 우리 의약품 독성 시험 할 때 GLP 독성 시험을 포함해서 그 앞에 뭐 프리리미너리 톡시시티 스터디를 다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를 이용해서 그 우리 그 리스크 어세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뮤노 톡시시티 관련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죠. 제가 그 쭉 그동안 그 GLP나 이런 그 독성 시험이나 이런 동물 시험이나 인비트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오다가 현재는 제약사 공장에서 퀄리티 그 뭐 QA QC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EMA 인스펙션을 받았고 그 전주에 식약처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일정이 딱 겹쳤는데 그 강연 일정하고 살짝 어긋나서 제가 다행히 이렇게 와 있을 수 있게 됐긴 했지만 GMP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디시전은 다 리스크 어세스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그 GMP뿐이 아니라 GLP나 독성 시험에도 점점 그 가장 중요한 툴로 가장 중요한 그 해석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는 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툴로서 이뮤노 톡시시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리스크 어세스하는 그런 툴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독성 시험을 했더니 면역 시스템 올간에서 어떤 여기 웨이시나 히스톨로지, 조직이나 장기 무게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스플린이 무게가 줄어들었다든지 림프노드에서 어떤 그 셀룰라리티가 변화했다든지 본메로우의 셀룰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 골수에서의 셀룰라리티가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사이머스의 웨이시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면역 관련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소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혈청에서 우리 시럼 알부민 글로불린 양을 재잖아요. 시럼 에이지 레이쇼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면역 글로불린도 글로불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럼 글로불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부민은 이제 주로 이제 영양 상태나 간의 상태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시럼 글로불린 레벨이 또는 에이지 레이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상이 되었던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얘가 변화됐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냥 그 항체 의약품을 그 시험하는 독성 시험에서는 시럼 글로불린이 올라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의약품 자체가 이뮤노글로불린이니까 투약하면 그 시럼 케미스트리 결과에서 에이지 레이셔가 그 떨어져요. 그러니까 알부민 레이셔가 떨어져요.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냥 약이 글로불린이어서 이뮤노글로불린이어서 올라가는 아니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런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펙션이 그 증가한다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펙션이 증가하죠. 근데 이제 우리 독성 시험에서 그 일반적으로 독성 시험을 하는 그런 GLP 비임상 시험 기관들은 굉장히 청결하고 일반적으로는 감염이 잘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요검사 같은 거 하죠. 그 설치류나 비설치류 요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요에서 뭐 요단백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WBC가 그 검출량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미생물에 의해서도 잘 안 일어나는데 면역이 억제된 동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염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튜머가 증가하던 일반적으로 그 사지반복 투여나 이런 데서는 튜머가 관찰될 수 없습니다. 그 튜머가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찰되기 어렵지만 뭐 롱텀 스터디나 이런 것들에서 튜머가 그 양이 증가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유전 독성 물질이나 뭐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물질이라면 튜머가 증가할 수 있는 튜머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튜머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튜머의 발생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유심히 보면 최종적으로 아, 이 물질은 유전 독성 아니 면역 독성 물질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인들이 나왔다고 해도 그 사인에 그 통계적인 그런 뭐 유의성이라든지 이게 그 동물 시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관찰되는데 이게 항상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통계적인 수단과 그리고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영향들 뭐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C 액티비티가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이제 근육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심장병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지만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떨어진다 이런다고 했을 때 독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바이올로지컬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변화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증상이 관찰돼도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얘가 용량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혹시 세컨더리 이펙트는 아닌지 세컨더리 이펙트라면 얘가 면역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데 특정 장기에 영향을 주고 아니면 동물의 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2차적인 그런 영향이라면 면역 독성 물질이라고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룰라 타겟이나 메커니즘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커니즘이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다른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그 우리 의약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아주 고용량으로 처리하면 면역 기능, 면역 장기들도 손상을 받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장기가 가장 먼저 낮은 용량에서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용량을 이제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일반 독성 시험의 그런 시험이고 제일 먼저 관찰되는 독성 장기들, 타겟 올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잘 디자인된 일반 독성 시험이라면 그 처음에 이제 그 너무 고용량까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은 시험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고용량 하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타겟 올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좋은 독성 시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가 또는 어떤 톡시시티가 먼저 관찰되는지 그거 이외에 그거보다 한참 높은 단계에서 면역 기능이 억제됐다면 얘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염려 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시빌리티는 면역 기능이 살짝 떨어진 것 같지만 약을 끊으면 바로 회복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항상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고려 사항입니다. 리스크 어세스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게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파마콜로지컬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얘가 약이 안티인플라메이트리 드럭이라면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에디셔널 이뮤노 톡스 스터디가 좀 필요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파퓰레이션이 우리가 얘를 그 투여하는 환자가 에이즈 환자라면 면역 기능에 관련된 약을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페이션트, 이제 면역 기능이 손상된 환자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그 독성 물질이나 면역 억제제들하고 유사한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면역 장기들, 뭐 아까 말씀한 타이머스나 스플린이나 본메로나 이런 데에 약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고용량 그 고농도로 침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독성 시험이, 추가적인 면역 독성 시험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상 3상 시험 전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면역 독성 시험을 디자인해 넣어서 해 넣어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전에 임상 1상이나 2상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다 고려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리스크 어세스를 하는 겁니다. 웨이 오브 에비던스 리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리스크 어세스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툴은 엑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내가 그 가로 세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하는 그런 이런 것들, 스탠다드 톡시시티 프로그램에서 뭐가 특성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파마콜로지컬 프로퍼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런 것들의 그 뭐 변화 정도, 아까 여기서 막 사인들도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시비어리티가 뭐 1, 2, 3으로 할 때 1은 쬐끔인 거고 3은 이제 그 시비어리티가 심한 거죠. 그래서 3이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점수화합니다. 다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그 점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항목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 면역 그 독성에 지금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군데에서도 약하게 나오고 뭐 그랬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두 군데 이상에서 미약한 증거들이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면역 독성 시험을 해야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점수화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미리 이제 어느 정도는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추가적인 면역 독성 시험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은 그 회사나 그 담당 비임상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쭉 점수화해서, 이게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해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FDA나 이런 규제기관에 낼 때는 내가 의사결정을 리스크 어세스를 통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문서화 했는지, 리스크 어세스를 하고 문서화 해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우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역 독성 시험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문서화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게 항상 우리가 마지막 임상 3상하고 NDA 내고 이런까지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항상 그 라이센스 아웃할 때의 가치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후보 물질들이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는 그런 회사에서 도출된 후보 물질인지 등을 고려해서 이 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리스크 어세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속 그 뭐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가 있고, 일반 독성 시험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면역 독성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면역 독성 시험은 일반적인 CRO에서 뭐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화된 면역 독성에 관련해서 좀 알려져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게 좋아요.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그 평가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itional Immunotoxicity Study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T-Dependent Antibody Response, TDAR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런 면역 반응이 T세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런 면역 반응입니다. 그거 좀 이따가 나중에 시험 디자인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고 또 이제 요새는 그 뭐 팩스나 이런 것들이 이뮤노 피노타이핑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게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이뮤노 피노타이핑 이런 것들이 Additional Immunotoxicity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Dependent Antibody Response Study를 하려면 어떻게 시험 디자인을 하느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디자인을 합니다. 반복 28일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뭐 14일짜리, 2주짜리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독성 시험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이 왜냐하면 독성 시험을 통해서 일반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증상도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용량도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28일짜리나 14일짜리 독성시험을 통해서 스터디 디자인을 합니다. 그 용량은 반드시 하이도스는 노아엘 이하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아엘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의 면역 독성이 아니라 세컨더리 이펙트가 관찰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런 용량보다는 낮은 용량 그런 용량 가운데에서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독성 시험은 모든 독성 시험이 그렇지만 도스 리스폰스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에디셔널 스터디를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험을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면역 독성이 없다고 판정이 될 때는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면역 독성 시험을 멈춰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리스크 베네핏 디시전을 할 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다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억제, 면역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약을 개발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약은 좀 빼고 싶어. 왜냐하면 뭐 추가적인 시험도 막 해야 되고 다른 CRO도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러려면 운영 경영진들하고 또 돈 얘기도 해야 되고 왜 금방금방 다른 데는 하는데 뭐 이런 거 자꾸 귀찮게 해. 이게 사실 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처음에 좀 걸러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역 독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항암제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어떤 약들은 면역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약으로 개발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약을 먹었을 때의 베네핏과 이 약을 먹었을 때의 리스크를 잘 그 평가해서 디시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뭐 면역 독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우리 NDA나 이런 걸 낼 때 보면 같이 내야 되는 맨 마지막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디자인 다 임상 시험 다 끝났고 나중에 시판 허가를 이제 받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는 뭐 그 임상 의의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같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시점에서 면역 독성을 추가적인 시험은 안 해도 됩니다. 마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면역 독성 시험은 도대체 언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뭐 한꺼번에 다 해서 임상 시험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우리 연구비나 뭐 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생식 발생 시험은 언제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뭐 IND 뭐 임상 이상 뭐 이런 거를 준비할 때 내야 된다든지 뭐 삼상을 준비할 때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시점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임상 일상을 하는 몇 명의 환자들 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 할 때에 면역독성 시험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또 굉장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는 임상 3상 전에 이런 추가 자료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아주 그 많은 수의 그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이그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그 면역 독성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또는 내가 이 약이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이게 반드시 무조건 이건 공식이니까 3상 전에 해. 3상 낼때 자료 내면 돼. 이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임상 2상 전에 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임상 1상 할때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각국 식약처나 FDA나 각국 규제기관의 레귤레이터리 리뷰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막그 달라질 수 있어요. 막 이거 더 내라. 뭐 아니면 임상시험 디자인할 때막 얘를 고려해가지고 막 추가해라.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레귤레이터리 바디에서 자꾸 뭘더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비용도 비용이고 일정도 딜레이 되지. 자꾸 비용하고 일정이 문제가 되면 경영진들이 저를 미워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막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이 타이밍은 있는데 무조건 삼상 전은 아니다. 미리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가끔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내가 나중에 좀덜 저뿐이 아니라 경영진들도 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말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면역 기능에 대해서 원래 면역 독성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면역 독성 프로그램 그 강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4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앞에 3시간은 면역 관련된 강의만 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그 레귤레이션만 설명하고 제가 너무 하면 조금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그 사람이 디자인해 주거나 그 전문 CRO에 가서 상담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알아듣고 이야기하려면 면역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티진 프레젠테이션이 뭐냐? 우리 그 포린 앤티젠이 이렇게 있으면 마크로페지 같은 그런 세포들이 얘를 탐식을 하잖아요.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게 되면 이제 엔도점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요게 이제 그 우리 그 엔도점 내에서 로우 pH하고 여러 가지 엔자임들에 의해서 얘가 펩타이드나 이런 것이 그 작은 사이즈로 프로세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MHC 클래스 2를 갖고 있는 베지클과 합해서 MHC 클래스 2 위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타겟 항원들이 안착을 하게 되고 얘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원이 그 엔티젠이 외부 항원이 들어와서 마크로페지와 같은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 APC라고 부르는 엔티젠 프레젠팅 셀에서 다이제션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MHC 클래스 2 위에 아 여기 외부 물질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면역 세포들한테 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항원 제시라고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런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되면 T 셀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T 셀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T 셀 리셉터하고 MHC 클래스 2하고 그 펩타이드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T 셀이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T 셀이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백혈구 수치가 적지만 우리가 면역 감염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백혈구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프로리퍼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T셀이나 B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B셀은 그 자체에서도 엔티젠 이제 프로세싱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 T셀하고 이 B셀 사이에 또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이 B셀이 메모리 셀이나 플라즈마 셀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게 되고, 이런 플라즈마 셀이 항체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항체를 이제 시크리션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항체들이 다시 이제 항원에 가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전체를 우리 T 셀이 반드시 필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얘를 T dependent 그 antibody response라고 해서 TDAR이라고 부르는 그 면역 독성 시험법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면역 독성 시험법이고요. 항원으로는 예전에는 10 red blood cell을 썼습니다. 10 RBC 연양 적혈구를 이제 그 사서 쓰거나, 아주 옛날에는 그 양한테 양 키우는 데 가가지고 이제 양피를 뽑아서 우리 RBC를 이제 얻어서 실험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RBC를 사용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요거보다는 그 KLH를 쓰게 돼. 요건 이제 면역적혈구를 써서 하는 시험법이 있지만, KLH라는 그런 단백질을 항원으로 쓰게 되면 엘라이자로 엔타이 KLH를 재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LH를 이뮤나이즈하고 엔타이 KLH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TDAR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변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10RBC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플라킹이라는 방법을 널리 쓰게 되는데, 예전 방법이라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많이 이제 맨날 했던 이런 시험법이긴 한데, 그래서 정형화하기에는 엘라이자가 좋잖아요. 여기 엘라이자 있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요거는 2주짜리 반복 투여독성 시험을 이제 디자인한 거고, 요거 이제 논문에서 이제 그 샘플을 제가 찾아내느라고 한 것이고, 요거 14일, 15일에 여기 데이 제로라고 안 하고 데이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주짜리거든요. 어떤 면역 억제가 잘 안 보인다면 28일짜리 시험 디자인을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제 요런 디자인이라면, 14일짜리라면 우리가 이제 항원이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KLH를 300 마이크로그램 퍼 바디로 그냥 그 헤드당 이렇게 300 마이크로그램 투여하고, 두 번째 부스팅까지 하고 항체를 재는 그런 시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들은 이제 그 뭐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단 이런 그 전문 면역 독성 관련된 전문 시험 기관에 가서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이 면역 독성이 가장 늦게 세팅이 된 그런 독성 시험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용량에 따라서 도스 리스판스가 쫙 하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독성이라도 면역 반응은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같은 10마리의 동물한테 투여해도 어떤 건 1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어떤 건 10이라는 반응이 나오니까 용량 상관성이 관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각 군 용량에 따른 그 레스판스를 확인하려면 N수를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관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체 차이가 용량보다 개체의 베리에이션이 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게 관찰되기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용량 상관성이 다 있다. 뭐 그다음에 세츄레이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용량 상관성이 있느냐, 도스 레스폰스가 있느냐, 그게 있어야 독성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규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면역 독성에서 시험법으로 이제 적용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뭐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베리에이션이 크잖아요. 베리에이션이 크니까 몇 마리 해가지고
시험 디자인을 해야 될지,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데 이걸 뭐 독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데 가서, 근데 뭐 파이프라인 한 20, 30개 해야 하나 정도 면역 억제 효과가, 면역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관찰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살다 보면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놔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새는 그 팩스를 쓰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예전에 보다는 팩스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팩스를 써서 도대체 어떤 셀 파퓰레이션에 얘가 가장 타겟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 중에 하나가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림포사이트가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는 우리 그냥 그 헤마톨로지 장비로 다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림포사이트 계통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T셀이 있고 B셀이 있고 NK셀이 있고, T셀도 CD4 파지티브가 있고 CD8 파지티브가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요새는 뭐 셀이 점점 더 세분화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약을 그 처리했을 때 주로 얘는 B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B셀이 파퓰레이션이 확 퍼센트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더 많이 금방 더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아니면 T셀 중에 CD4 파퓰레이션만 스페시픽하게 억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CD8 파퓰레이션만 뭐 증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입니다. 이게 시험도 간단하고 뭐 보통 이제 얘를 인디펜던트한 스터디로 따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4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할 때 그냥 스플린 조금씩 잘라서 그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 얘는 면역 독성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4주 반복 투여에서 혈액으로 설치류 혈액으로 하면 나머지 시험할 때 샘플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스플린 같은 게 여유분이 좀 있거든요. 스플린을 하단 부위를 30%나 50% 잘라가지고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을 한다라고 시험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이런 시험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림포사이트가 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 각 림포사이트의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NK셀 액티비티 중요하죠. 우리 항암제를 개발할 때는 NK셀 액티비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뭐 NK셀 액티비티가 요새 뭐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무슨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요새 그 키트들도 나와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할 때 당신의 면역 기능을 측정하고 싶으면 이걸 하라. 이게 꽤 비쌉니다. 그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측정하는 항목이 NK셀 액티비티거든요. 이제 NK셀 액티비티는 제가 좀 뭐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 또 여기서 NK셀 가지고 의약품 개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NK셀이 정상적인 그런 NK셀 액티비티가 관찰이 안 되고 톨러런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흔히 요새 많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경우에 MHC 클래스 1 위에 있는 요 엔티젠은 셀프 엔티젠입니다. 그래서 NK셀이랑 이 셀이랑 딱 붙어서 만나봤는데 얘가 정상 세포의 안티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상 노멀 셀프잖아요. 셀프 안티젠을 갖고 있으면 얘는 죽이면 안 되겠다. 접촉을 해봤지만 얘는 죽이면 안 되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미 톨러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암 세포의 경우에는 MHC 클래스 1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 셀프 안티젠이 좀 없네. 얘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NK셀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허셉틴이라든지, 허셉틴은 그 암세포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은 허트 엔티젠에 바인딩을 하는 항체죠. 또는 뭐 리툭시맙, 얘는 B셀에 있는 그 CD20 그 엔티젠을 인식하는 그런 그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항암제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암세포 서페이스에 있는 엔티젠을 스페시픽하게 인지하는 그런 항체가 여기 딱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요 그 항체의 FC 리전에 NK 셀이 그 레코그니션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여기 항체에 얘가 항체가 붙어 있으면 NK 셀이 가서 딱 달라붙고 아 얘는 죽여야 되는 세포군. 그걸 죽여 버리는 거죠. 또 아까 여기 또 나오는 것처럼 PD1, PDL1 그 인터랙션이 있으면 이민 톨러런스가 일어나는데 정상적일 때는 이민 암세 얘가 면역 기능이 이렇게 억제돼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데 anti PD1이나 anti PDL1 앤티바디를 가지고 치료할 때는 거기 블락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붙어 있으면 이민 톨러런스가 있는데 블락킹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이민이 인덕션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NK 셀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또 그 면역 기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면역 독성이 어떤 셀에서 나타났는지 NK 셀 기능을 억제해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림포사이트의 그 기능을 억제해서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호스트 레지스턴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 예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었어요. 면역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법 중에 이거 하나만 해보면 면역 기능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리스테리아 균을 딱 찔렀어. 근데 어떤 약을 먹은 놈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이런 리스테리아 실험을 좀 했는데 면역 기능을 올린다고 추정되는 약을 많이 먹인 그런 동물한테서는 리스테리아를 투여했는데도 정맥으로 투여했는데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동물한테는 투여하면 동물이 몇 퍼센트 죽고 뭐 약을 먹은 애는 좀 덜 죽고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 동물에서는 정상 동물에서는 뭐 한 열 마리 중에 두 마리 죽었는데 얘는 다 죽었다든지 뭐 이런 면역 기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강력한 툴이긴 합니다. 면역 기능 올려 떨어뜨려 뭐 이런 거 판정할 수 있는 좋은 툴인데 두 가지 이슈로 요새는 잘 안 해요. 첫 번째는 동물실에서 리스테리아 균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뭐 BL2 이상의 BL2나 BL3 이제 균에 따라서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그 갖춰야 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제 다루기 실제 쉽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동물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요새 부각이 많이 돼서 죽고 사는 모탈리티를 목표로 하는 그 타겟 엔드포인트로 하는 그런 시험들 디자인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리스테리아 균이나 뭐 바이럴 모델이나 패러사이트 모델 이런 것들이 그냥 크게 면역 기능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를 판정하기엔 좋은 툴이지만 잘 안 씁니다. 균을 다루는 게 또 감염 다른 한 방에 딱 하나만 하면 좋은데 그리고 뭐 사람이 한 방에서 딱 일하고 그다음에 퇴실하면 좋은데 막 옮겨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관들에서만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특정한 기관들에서만 많이 다루고 다만 튜머 모델은 많이 해요. 튜머 모델은 우리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많이 쓰고 우리 튜머 버든을 재는 튜머를 그 투여하고 얼마나 빨리 죽는지 아니면 튜머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항암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이 억제되면 튜머가 빨리 자라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 튜머가 좀 덜 자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험은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실험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면역계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포가 림포사이트는 아니지만 마크로페지 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티젠 그 마크로페지 계통이 있고 얘는 외부에서 그 침입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해줄 뿐이 아니라 이 외부 물질들이 몸에 침입했다. 그래서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보시면 그런 시험을 하는 툴도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예전에는 뭐 숯가루 뭐 별별 걸 다 썼는데 요새는 이제 그 비드 형광비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시험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거 보시면 여기 형광비드를 사용하는 그 마크로페지 펑션 재는 그런
시험법인데 그 세포 밖에 있을 때는 정상 pH에서 얘가 그 플루오레센스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마크로페이지에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파고사이토시스를 해가지고 엔도점에 들어가면 얘가 pH가 낮아지잖아요. pH가 낮아지면 플루오레센스가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 얘가 얘를 파고사이토시스를 잘 했구나. 그래서 엔도점에 들어가서 낮은 pH 안에 있구나라는 걸 쉽게 측정할 수 있죠. 또는 그냥 플루오레센트 비드를 같이 섞어주고 팩스로 찍어주게 되면 그 워시해서 워시해주게 되면 그 셀에 얼마나 비드가 많이 들어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많고 요새는 이제 플루오레센스를 쓰고 팩스를 쓰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져서 마크로페이지 펑션을 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항상 나오는 건데 셀 미디에이티드 이뮤니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딜레이 타입 하이퍼센시티비티라는 시험법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고 이걸 시험해 줄 수 있는 기관도 거의 없고 뭐 웬만한 데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만 있는 단어다. 시험법으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본다면 결론이라고 한다면 요 면역 독성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알아요. 사실은 2주 보통 이제 그 인하우스에서 임상 GLP 독성 시험을 하는 기관에 맡기기 전에 우리 고 노고 디시전 하잖아요. 그때 보통 2주 반복적 독성 시험 자료까지는 인하우스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잘 보면 4주 반복 투여 시험, 그러니까 GLP 독성 시험 전에도 벌써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하기 전에 면역 독성을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증상, 소견이 낌새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인데 그 독성 시험 그 스탠다드 톡시시티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독성 시험 보고서 만들 때 그 하나의 그 작은 챕터로 면역 독성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나중에 그 IND나 NDA, CTD 문서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 이제 기타 독성 시험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보통 단독적으로 독성 시험을 안 하고 있는 자료에서 하는 게 면역 독성 같은 거라든지 로컬 톡시시티 이런 것들은 일반 독성 시험 자료들을 놓고 평가하거든요. 이런 섹션을 하나 만들어두면 제너럴 톡시시티 일반 독성 시험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험 책임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스폰서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면역 독성이 없는 게 우리 비임상 담당자들의 그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꼭 면역 독성 시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반 독성 시험 그냥 일반적인 CRO 말고 조금 귀찮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 면역 독성 관련된 노하우가 많은 기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자료들은 최종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 시험에서 면역 독성이 있다고 해서 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작용들이 없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잘 매니지하는 플랜을 적어놓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잘 기술을 하느냐가 독성 시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잘 적어놓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우석 본부장님의 강연 잘 들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발표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또 제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의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럼 온라인으로 남겨주신 분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확인하고자 하는 면역 시스템이 사람에게는 있고 마우스에게는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독성 시험을 마우스에 진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우석 본부장님.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른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면역 그 타겟 오르간이 설치류에 없으면 설치류를 사용하는 시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시험은 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임상에서 또는 사람에서 어떤
증상이 예견된다면 그런 모델을 좀 창의적으로 고안해서 그 자료를 만들 필요는 있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레귤레이터리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우석 본부장님께서 또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고우석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